자, 시작하겠습니다. 수구로 1접골을 키스로 쳐서 2접골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구하고 1접골하고 기울경 보세요. 이렇게 있죠? 지금 나란히 있는 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있다 그러면은 빨간 공이만큼 면허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접골을 키스로 쳐서 2접골 맞추시려면은 이쪽으로 80% 니시 가볍게 밀어치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를 주고 만약에 친다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죠. 플러스 플러스로 치게 되면은 이 빨간 1접구가 내려가질 않을 거예요. 많은 건 맞아요. 자, 플러스는 이제 8시가 되겠죠? 8시에 이제 80%? 이게 그대로 있죠. 그럼 다시 또 한번 보죠. 1접구 움직이는 것도 보세요. 마이너스를 주면서 쳤을 때 이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을 나중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공이 이런 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플러스를 주고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측 마이너스를 주고 당점은 중단 내지 중상단 그렇게 주면서 저 공을 이제 키스로 같이 이렇게 먹고 내려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몇 점 정도가 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몇 점이 될까요? 최소 300점 이상은 되겠죠. 네. 300점 이상 안 되면 이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도 잘 들어보셔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쳐갖고 맞추는 걸 방법을 아셨어. 그러면 이제 이어치기를 이제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심조절을 더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저 공을 내다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쳐갖고는 다음 칠공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세게 친 거야. 공이 안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어떤 기술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쉽진 않아요. 키스 때문에. 그래서 내 공을 키스로 쳐서 이쪽으로 뺄 건지 뒤로 뺄 건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준은 80%가 맞는데 다음 공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는 게 더 좋은가 그런 걸 따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70% 정도 한번 쳐볼게요. 70%. 그랬더니 여기서 원쿠션을 쳐서 맞출 수도 있는데 원쿠션을 맞출 때도 내가 이 공을 맞고 이로 뺄 거냐. 자, 보셔봐요. 살짝 회전을 줘갖고 이렇게 맞춰서 보셔봐요. 이게 100%죠? 그러면 두께 얇게 이렇게 치는 실수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나는 직접 맞춘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를 하단을 두고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이 어떻게 가나 한번 보셔봐요. 공이 자, 지금은 요 공 살짝만 빼고요. 이 공을 이제 밀어치기로 해서 좌측 상단 10시 그리고 이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이어치가 되겠죠? 네. 지금 스위치니까 얇게 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살짝 마세로 치는 거고.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보셔봐요.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본질로 잠깐만 표시 좀 하고 하시자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첫 번째 거 키스. 지금도 키스는 맞는데 이 쿠션이라는 벽이 없을 때 이 공이 갔다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쿠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맞고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치시면 안 돼.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자, 잘 들어보세요. 약간 하단을 주고 끌어치기라고 생각하면서 공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쁘게 쓰냐 안 쓰냐는 이제 많이 쳐보셔야 되는 거고, 예. 때에 따라서는 제가 처음에 친 것처럼 키스로 치셔도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일자골로 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수님이죠. 자, 또 보세요. 끊어치기를 했을 때 나온다 이렇게. 그럼 공 이쁘잖아요. 키스로 친 것보단 100번 이게 낫죠? 네. 이 정도면 몇 점 정도 칠 수 있을까요? 500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도 그 정도 사이즈는 되셔야 이해가 많이 되시는 공이고, 지금 공도 마찬가지로 숙으로 1접골을 쳐서 2접골을 마치는데 이렇게 키스로 치는 방법이 아닌 끌어치기로 뒤로 나온다. 이 1접골을 지금 덜 이쁘잖아요. 뒤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 공을 뒤로 나오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칠 때마다 다 달라요. 네. 조금 얘가 부족하죠. 그래도 키스로 친 것보다 이 공이 현재 더 편하게 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어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공은 어떤 게 일접구가 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일접구? 이쪽 공? 그래서 끌어치기? 그럼 이 공이 어디로 갔다 와야 돼? 어우, 안 갔다 오죠. 지금 기획이 100%씩 이래가는데, 이래가려면은 공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 부정에 갔다 놓고 끌어치기. 아, 얘를 쳐서 마치고, 얘를 이리로 보내놓고, 얘를 이리로 끌고 간다. 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치는데? 알겠습니다. 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쳐요. 그거는 일단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이 이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잘 쳐서야 되는데? 자, 이제 공 없어요. 자, 지금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일어나서 보셔봐요. 이쪽으로 비교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김현님? 네? 되신다고?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아니, 회전 많이 되면 되긴 되지. 근데 이제 실제로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얇은 두께를 친다고 생각하면서 큐를 살짝 들려서 약간 중하다 느낌. 아우, 안 맞네. 네. 아까. 제가 빠질 정도면 이제 힘들죠? 근데 아까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두 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다가 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을 이렇게 쳐서 얘를 끌어쳐. 이거 안 되죠. 생각한 대로 안 되시고, 또 김인 얘기하신 대로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공 어떻게 쳐야 되느냐? 자, 아까랑 약간 비슷하게 나누고요. 요 사이로 내가 볼을 치겠습니다. 지금 공은 이 공을 죽여서 치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저 공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죽여치기냐, 일로 갔다 오면 죽여치냐 내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려. 자, 전 여기서 카트.